요즘은 잠깐만. 네. 아. 우리 저 여직원님은 네. 걔를 좋아해요? 아, 저도 걔를 키우고 있어요. 키우고 있어요? 아, 지금 네. 키우고 있어요? 네네. 잘 키우는데. 보시면서 아, 우리 강아지도 좀 여기 데려오고 싶다 이런 생각 하세요? 그런 생각은 이제 드는데 저희 강아지도 좀 경계심이 좀 많아가지고 지짐이 심해가지고 네, 그래서 데려오기가 그럼 근무하시다가 좀 시끄러워 이렇게 짖냐거나 이럴 때 있죠 아무래도 많이 이렇게 짖으면 약간 글자를 쓰다가도 집중이 안 돼서 약간 타이핑이 내가 무슨 글을 쓰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그렇죠, 때도 그렇죠. 있고 통화하거나 이럴 때도 조금 직원분들끼리 있을 때는 그래도 근데 뭐 저희가 화장실을 가거나 물을 뜨러 가거나 하면 여러분 네, 시야에서 안 보이거나 네. 이런 경우에 움직임이 있으면 네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 저희가 기기를 좀 이동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경계도 있고 해서 퇴근하면 힘 많이 드시겠다. 꿀잠 주무시겠네. 네? 그래서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해하십니까? 포기했습니까? 저요? 이해하십니까? 포기했습니까? 저요? 네. 저요? 네. 반반. 반반인데, 뭐. 이해도 하고, 보기도 하고. 아하. 자, 우리는 뭐. 네. 이봐, 이거 봐, 이거 봐. 또 짖네. 아, 우리 대표님 괜찮으세요? 네? 강아지도 같이 있는 거? 괜찮아야죠. 예? 괜찮아야죠. 우리 공동 대표님이시죠? 네, 공동 대표입니다. 아, 네. 그래요. 아니, 근데. 네. 지분이 누가 49고 누가 50인데? 좀 물어보기가 좀 그렇잖아요? 네. 아니, 근데 우리 대표님도 이거. 개 키우세요? 네, 저희 집에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. 아침에? 네. 아침에서 키우는 견종은 뭐예요? 저는 이제 말티즈하고 포메 키우고 있어요. 아, 말티즈, 포메. 여기 보면 스피츠. 직원들, 개들 다 데려오면 한 열몇 마리 되겠네요. 네? 네. 근데 대표님은 왜 안 데려오세요? 근데 저희 개도 조금 데려올 만한 개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 데려오면 네. 조금 이제 제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나 팀원들한테 피해가 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아예 상상을 안 했었거든요. 그걸 시도한 그 공동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혹시 네. 그 얘기를 애둘러서 우리 대표님께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아닌 거죠?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거죠? 아 근데 사실 뭐 저도 팀원들의 생각이 솔직한 생각이 되게 궁금한데 네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되게 갈등이 많았거든요 실제로 그러겠어요. 굉장히 많이 싸우고 의견이 네. 갈라져서 뭐 이게 말이 돼? 이게 회사야? 뭐 이게 회사야? 네. 이게 말이 돼? 이게 회사야? 뭐 이게 회사야까지 나왔어요? 네, 뭐. 이게 회사야? 야, 이 개들이 있고 말이야. 지금 네. 시끄러운데 어떻게 일을 해? 출장 갔는데 나한테 개돈 짓고 가고 넌 케어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뭐 이렇게. 그러면 가장 걸렸던 게 뭐예요? 저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. 팀원들이나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들. 네.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이 전보단 된 건가요? 포기지? 그냥 내려놓으셨구나. 그냥 꼬미까지.